챙겨드시고 계신 유산균. 실상 장에 도달하는 건 1%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리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유산균 대부분이 다 챙겨드시고 계실 텐데요, 이 우리가 챙겨 먹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려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LGG 유산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의 핵심, 바로 위산과 담즙으로부터 얼마나 살아남느냐가 관건인데요. 외부에서 섭취했을 때 소화 과정에서 산화되지 않고 장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화 과정에서 강한 위산으로 인해 90% 이상이 산화되고 남은 10% 중 9% 또한 담즙으로 인해 산화되니 남는 것은 1%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LGG 유산균은 일반 유산균과 달리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는데요. 전문가들이 직접 배양한 산재내 유산균으로서 오랜 세월 천여 개가 넘는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받은 기능성 유산균입니다. 다른 유산균과 다른 LGG 유산균만의 장점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소화 과정에서 90% 이상의 유산균이 산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LGG 유산균은 산성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담즙을 만나도 잘 이겨내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미생물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 중에서 락토바실러스균 5종을 90분 동안 위액에 노출시켜 생존율을 비교해봤더니 그 결과 LGG 유산균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해요. 장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잘 도착했다면 장 점막에 잘 붙어 있어야 유해균도 저해하고 실제로 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유산균과 달리 이 LGG 유산균 표면에는 단백질 섬모라는 게 있어서 장의 점막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유산균인 이 LGG 유산균, 대면에서도 검출될 정도로 생존력이 강해서 유산균계의 특공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왕 드시는 유산균, 이 LGG 유산균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알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